팔에 힘 빼시고요. 예. 예, 뭐 조금 드시고요. 네, 이만큼이요? 됐나요? 이러면서 정말 아기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비명하면 안 지르고 다 이러고 이제 이 숨소리만으로 아기를 병원에서 낳았어.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심지어 밖에 그 교대한 간호사는 이 분만실에 산모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아무 소리가 안 나서. 그냥 최고다. 이거 정말 이거 저 동상 하나 세워야겠는데요. 이신의 최고의 산모야. 순산의 여왕. 소리 없이 쫙. 그래서 제가 막 저 순산했어요 이러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저한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. 이렇게 막 순산의 능력 이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. 즐거웠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고 이틀 후에 조리원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저희 남편이 저랑 5분도 못 떨어져 있었어요. 남편이 없으면 손이 막 떨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불안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거기 2층이었는데 뛰어내릴 것 같아요. 일부러 막 개콘을 틀어요. 막 네. 웃긴 거 보려고. 보고는 그렇게 울어요. 막 사람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.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순간이 있죠. 이렇게. 네, 있죠. 충분히. 모든 게 끝난 것 같아. 근데 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아기는 어떡하지? 그 생각하면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그리고 잠을 못 자요. 그러면은 또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못 먹이니까. 반복이 계속 울기만 하고 저희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남편이지 순산했지 뭐가 문제라고 너가 이렇게 우울해하니. 근데 그건 진짜 호르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. 내 나이. 아하. 앞으로 배우로서의 인생. 아하. 불안감이 있었구나.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. 네네.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타입이었어요. 뭐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나 문소리야 네네.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, 괜찮아 안 죽어 문소리 그러고도 살았어.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 그런 자신감이 갑자기 바닥을 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외모로 막 얼굴 예쁜 걸로 승받은 배우도 아닌데 갑자기 나는 할머니가 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배우를 하지? 이런 생각. 네네. 심지어 정말 온몸 전신 성형하고 막 다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. 그 심정이. 인생이 끝났으니까 다시 살려면 뭘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이더라고요. VIP실에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기 이제 모유 수유하라고 아기를 데리고 와요. 근데 안 되겠어요.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유실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. 거기는 엄마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슴 열고 수유하는데 거기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문소리인가 봐. 네, 안녕하세요. 사람을 봐야 살 것 같더라고요. 그 순간에 뭐 어떤 엄마들이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뭐 남편 얘기도 하면서 험담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. 아,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이구나. 사람이랑 같이 기대지 않으면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바닥으로 내려간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. 네, 진짜 나는 그동안 젊음이 자신감이었나? 아니었을 거야. 뭔가 있었을 거야. 그것만 믿고 살지는 않았잖아.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. 뭐 이런. 또 이 나이가 60대고 70대에서 보면 얼마나 또 젊은 나이인데,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인데. 지금이 저는 태어나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해요. 20대 때는 그게 열심히 안 했어요. 스킨케어실도 정말 저는 1시간 반, 2시간 누워있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스킨케어실 가요.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.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. 아니, 뒤에서 성형에 대한 권유는 받지 않았어요? 어떤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.
제가요? 왜요? 아니 그냥 이렇게.